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입니다. 러닝이라는 게 하다 보면 좀 지루할 수 있다 보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전체 달리기에 한 50% 정도는 음악을 들으면서 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러닝에서의 음악의 효과에 대한 영상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음악은 러닝에 있어서 심리적 고양 효과, 그리고 심박수 또는 케이던스와 연관되는 템포를 통해서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듣는 음악 중에서 어떤 음악이 얼만큼이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이거를 뭐 연구하거나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조금 가볍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풀모이라는 영국 스포츠웨어 브랜드에서 20명의 러너를 대상으로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러닝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지를 실험해봤습니다. 20명의 아티스트의 대표곡들을 들으면서 각각 1km 페이스를 측정해본 거고요. 총 60회의 1km 러닝 페이스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페이스가 빨라질 수 있었던 아티스트들의 결과표를 보시면요. 총 15명의 아티스트가 위에서부터 순위대로 나와 있고 km당 페이스가 몇 초 더 빨랐는지도 나와 있죠. 1위는 비욘세였습니다. 싱글 레이디스, 원더월드 같이 1위를 했던 대표곡들이 22개나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비트도 그렇고 비욘세 보컬 자체가 워낙 파워풀하다 보니 여러 측면에서 기분을 고양시키고 막 뿜뿜 푸시하는 그런 느낌의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km당 페이스가 33초까지 빨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라톤을 직접 뛰어본 것은 아니지만 이걸 42.19km 풀코스로 환산했을 때 23분 12초가 빨라질 수 있는 효과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학적인 결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치만서도 비욘세 플리를 들으면서 한 60분 줄을 한번 해봐야겠는 걸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보시면은 턱식이나 Oops I Did It Again으로 유명한 브룹드니 스피어스가 28초 빨라져서 3위. 또 리한나, 뭐 에드 시런, 레이디 가가 뭐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오히려 페이스가 느려진 아티스트를 보시면요. 2위에 BTS가 있네요. 1km당 9초 정도 페이스가 느려졌다고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음악에 심취하다가 느려진 게 아닐까. 오늘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연구 결과는 아니고요. 가볍게 러닝과 관련된 실험을 해봤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꽤 재밌지 않나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런 실험의 결과가 아주 의미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대략의 트렌드를 느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걸 통해서 나름의 가설을 세워서 좀 더 진지하게 연구를 진행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저희 러닝 비하인드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뭐 편안한 러닝을 하면서 어떤 K-POP 노래를 들었을 때 페이스가 달라지는지를 실험해 본달지, 혹은 뭐 클래식이나 국악 뭐 이런 장르까지 확장해서 실험을 해보는 것도 꽤나 재미가 있고 나름의 의미 있는 결론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간단하고 짧게 음악과 관련한 러닝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러닝의 계절이 오고 있죠. 모두 부상 조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러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러닝 비하인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합니다. 뭐?